K리그 선두인 전북이 수원에 무릎을 꿇은 사이 울산현대가 오세훈의 멀티골을 바탕으로 제주를 잡고 우승 불씨를 살렸습니다. 울주 해뜨미 씨름단의 노범수 선수는 여덟 번째 장사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울산 윤주용 기자입니다. 윤빛가람의 송구 패스를 받은 오세훈이 왼발 터닝슛으로 제주의 골망을 가릅니다. 20분 뒤 한 골을 내주고 비기는가 했지만 추가 시간 1분 만에 오세훈이 이동준의 크로스를 머리에 갖다 대며 멀티골을 만듭니다. 경기 종료 직전에는 이동경이 쐐기골을 넣으며 3-1로 승리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승을 거두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그리고 제일 짜릿한 것 같아요. 전북이 수원에 무릎을 꿇은 사이 울산은 제주를 잡으면서 승점 차이는 없어졌습니다. 두 경기씩 남은 가운데 울산이 전북보다 승점 1점만 더 확보하며 16년 만에 K리그 우승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제 두 게임 남았는데 지금까지 해온 것 같이 포기하지 않으면서 남은 경기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울산현대는 이번 주 일요일에는 수원 원정 경기를, 다음 주 일요일에는 이곳 문수구장에서 마지막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지난 4일 울산 천하장사대회에서 태백장사에 등극한 울주군 해뜨미 씨름단의 노범수 선수가 평창 평화장사대회에서도 태백장사에 오르면서 통산 8번째 장사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1950년대 울산 야구의 뿌리를 일구었던 장생포 야구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초등 야구팀인 장생포 웨일즈가 창단했습니다. 장생포 웨일즈는 내년부터 한국 야구 소프트볼 협회 주관의 전국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